4K로 일부러 촬영을 해봤어요. 그리고 24프레임으로 삼각대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손으로 제가 손을 쭉 뻗은 다음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모드로 바꾸게 되면 네, 이 정도 화각이 나오게 되죠.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이 정도랑 또 한쪽은 네, 한 이 정도. 그래서 단순히 기능을 보고 구입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 싶고 오히려 가성비 괜찮은 아이폰 XR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 카메라를 켜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있는 아이폰 11 프로를 구입을 하고 나서 미국판으로 구입을 했죠. 꽤 그래도 한 몇 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소감이랑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면서 좀 콜라보로 해가지고 당생님이랑 수다식으로 리뷰도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사용하면서 국내 출시도 하게 되고 주변에도 보니까 아이폰 11 프로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오랫동안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면서 어땠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이폰 11이나 아니면 아이폰 11 프로를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아이폰을 갈아타겠다 좀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카메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카메라도 알파 6400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나름 네 카메라도 만족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1 프로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나름 만족을 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리뷰에서 아이폰 11 프로가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 의외로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을 보고 구입을 하면 만족을 하고 어떤 점을 보고 구입을 하면 좀 실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려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네, 단순히 카메라만 보고 아이폰을 구입했다. 예전 같은 경우 막 옛날에 아이폰 뭐 5나 6 막 이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때 카메라를 보고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기대치보다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진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진짜 약간 쫀득쫀득하게 잘 결합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아이폰 11 프로 이걸 구입한다 그렇다면 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을 구입을 할 때 그 스마트폰의 편의성이나 기능들을 보고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마트폰들이 그런 기능들을 장점이라고 내세워가지고 이제 나오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능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이 없었어요. 특히 카메라에 관해서만 되게 많이 말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아이폰을 뭐 편의성이나 아니면 기능들을 보고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의외로 많이 실망스러울 거예요. 솔직히 뭐 이전 한 아이폰 10, 그 다음에 작년에 아이폰 10S, 그리고 아이폰 XR 뭐 이것들과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드웨어 성능이 조금 더 빨라진 정도?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능을 보고 구입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 싶고 오히려 가성비 괜찮은 아이폰 XR 지금 아이폰 XR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됐죠. 그래서 가격이 진짜 막 무참하게 막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폰 XR을 저렴하게 파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것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크게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갤럭시 노트가 진짜 잘 나왔거든요. 갤럭시 노트 10이나 아니면 10 플러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은 뭐 보조금 같은 것들도 지원을 좀 어느 정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폰을 갈아타시는 분들, 그래서 보통 그러신 분들이 주기가 한 2년 주기로 아이폰을 갈아타시게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갈아타시는 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아이폰 10을 쓰셨을 거예요. 아이폰 10으로 보게 되면 이런 버튼이 없는 그런 노치가 적용된 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실험적인 스마트폰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1 프로로 갈아타게 되면 그 아이폰 10의 완성작을 만지는 네,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정적인 그런 뉴스나 부정적인 리뷰를 좀 접하신 분들 그
지금 현재 아이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그 이전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갈아타시게 되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 완성된 애플의 아이폰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 손에는 아이폰 11 프로를 들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카메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이폰 카메라가 궁금하셔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제가 뽑아본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폰으로 변경을 하면서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카메라를 제가 키도록 하고 네, 셀카 모드로 변경을 할게요. 네, 이렇게 들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찍고 있는 거는 아이폰으로 찍고 있고 4K로 일부러 촬영을 해봤어요. 그리고 24프레임으로 삼각대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손으로 제가 손을 쭉 뻗은 다음에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점은 전면에서 4K가 동작한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4K를 촬영하려고 하면 후면으로 항상 촬영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전면에 4K가 장착이 됐고 그 다음에 프레임 수가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처럼 유튜브를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방송을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제가 삼각대를 따로 쓰지 않는데도 네, 흔들림이 진짜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나온 카메라가 정말 후덜덜하게 잘 만들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카메라 찍는 그런 스킬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리고 카메라를 상업적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아이폰을 활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스킬을 잘 사용한다라고 하면 상업적으로 약간 돈을 벌 수 있을 정도 네,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쪽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후면으로 해가지고 네, 똑같이 4K랑 24프레임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각 모드는 따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1배 줌으로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면이랑 거의 흡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광각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광각 모드로 바꾸게 되면 네, 이 정도 화각이 나오게 되죠.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이 정도랑 또 한쪽은 네,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나오게 되고 네, 손도 되게 여유롭게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쭉 뻗으면 네,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들 필요 없이 네, 이 정도만 들면 돼요. 네, 이어서 제가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진짜 무거워요. 제가 기존에 아이폰 XS를 사용하다가 아이폰 11 프로로 넘어왔는데 11 프로가 더 무거워졌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사용하고 이렇게 한 손으로 들다 보니까 그 무게가 체감으로 좀 오는 것 같아요. 그 손가락이 약간 망가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화면이 무조건 좋다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약간 비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 11 프로도 솔직히 조금 무거운 편인 것 같아요. 이 화면도 충분히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네, 맥스까지는 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일반적인 11 프로 아니면 11을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 말고 아이폰 11 있죠. 11이 살짝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낫고 맥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지금 무거워가지고 손에 약간 경련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단점. 네, 여기 위쪽 부분. 여기. 네, 여기가 노치잖아요. 노치가 아이폰 10 그리고 아이폰 10S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1까지 노치가 진짜 똑같이 적용이 돼요. 노치뿐만이 아니라 스크린까지 거의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필름을 재활용해가지고 그냥 기존에 썼던 아이폰 10용 네, 구입해가지고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장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이어서 네, 스마트폰 그냥 뒷면이랑 옆면이랑 전면
네, 크기까지 뭐 솔직히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전혀 새 거를 구입한 느낌이 안 들고 그냥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느낌?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뒷면을 여니까 카메라가 세 개네? 이때 제가 이제 새 거를 샀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그냥 사용하고 있을 때는 무게만 좀 더 무거워진 스마트폰을 그냥 구입하고 사용하는 느낌? 아이폰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거 근데 그게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있기는 있어요. 그냥 이거 자체로 보고 성능이나 아니면 그런 기능들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폰을 쓸 때 좀 많이 아쉬운 감이 있기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했어 좀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아이폰 이번에 11은 그렇게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성능은 올라갔고 카메라도 3개가 달리고 지금까지 아이폰에는 없었던 광각 렌즈까지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들에 대해서 더더욱 계속 특화되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능까지 계속 얹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다닐 때 굳이 카메라 이제 여기 있는 미러리스를 들고 다니지 않고 아이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당생님과 이야기했을 때 이 비싼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간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카메라 따로 많이 샀고 아이폰 이 핸드폰을 따로 사고 그 다음에 MP3를 따로 사고 여기에 있는 컴퓨터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따로 사고 이렇게 각계별로 다 환산을 했을 때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능 하나하나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로 합리화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폰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합리화한다면 뭐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구입을 약간 좀 보류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셔서 현명한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기능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고 여러분들께 소개할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카메라를 사용해 보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 그 A부터 Z까지 카메라 영역에 관해서 한번 리뷰를 다룰 것 같기는 해요. 원래는 카메라 먼저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대충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바로는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 제가 구입하고 최근 한 몇 주 동안 사용해 본 네, 그런 소감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아이폰을 구입하실 때 유용하게 현명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11 구입하시기 전에 아니면 이미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궁금한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보고 댓글 모두 다 달아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